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김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화의 성지 이곳 광주를 찾을 때마다 청년 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맨 앞에서 지켜낸 분들이 바로 이곳 광주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향해 도전하는 그것이 바로 청년 정신, 광주 정신입니다. 지난 총선 광주는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한석의 의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곳 광주의 동지들이 광주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서 내년 정권 교체에 맨 앞에서 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광주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우리 당은 가장 어려울 때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당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도전했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고 함께 정권교체를 꼭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정치를 통해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선배로서, 친구로서 꼭 힘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우리 야당의 불모지 분당갑에 출마한 것도 우리 국민들께, 우리 당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당의 중심입니다. 청년이 당의 미래입니다. 청년 정치 발전 기금도 만들고 청년 공천도 의무화해서 강하고 유능한 스마트한 청년위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한 청년위원회 만들어서 내년 정권 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당은 청년의 목소리에 소홀했습니다. 당의 혁신과 당의 단합을 바라며 몰려들었던 우리 10만 당원, 10만 온라인 당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입니다.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청년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과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 김병관이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 김병관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 참신한 사람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년위원장 두 후보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이고 자산입니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 당이 스마트 정당,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제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김병관에게 맡겨주십시오. IT 신화 성공 신화를 쓴 저 김병관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손잡고 강하고 유능한 청년위원회 만들어서 꼭 정권교체 이루겠습니다. 저 김병관이 꼭 해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년 여러분, 내년 대선 이겨야 합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청년 최고위원은 우리 당 청년들의 얼굴이 되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 김병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신화를 쓰겠습니다.
광주의 도전 정신, 청년 정신으로 정권 교체 꼭!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13년 전에 당원 가입했습니다. 22살 나이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정의로운 국가 만들 수 있다.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13년 동안 제가 봐왔던 정당 어떤 정당입니까? 여러분께서 봐왔던 정당 어떤 정당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9.95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으로 절규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못 이룬 것만 있지 않습니다. 이룬 것도 많습니다. 저 역시 지난번 전당대회까지는 바로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평당원으로 계속해서 당을 위해 헌신하면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 앞에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당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을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청년위원회부터 바꿔내야 합니다. 우리 당 청년위원회 청년들이 보일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만질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나섰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의역에서 청년 노동자가 죽어갈 때 그 현장에 청년위원회가 나타났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반성합니다. 성찰합니다. 365일 청년 곁으로 가야 합니다. 문제가 많은 청년 부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바로 그런 청년들 곁에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갈 때 그 청년들에게 우리 당을 떳떳하게 찍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광주 정신, 호남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저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고 제 의견도 존중받았으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싸우실 때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웬 할아버지가 대통령을 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에 입당해 보니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끊임없이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 국민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김대중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대학을 만들어서 김대중을 청년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대학 만들면 김대중 학과를 만듭시다. 김홍걸 위원장님께서 학과장님 맡아주십시오. 김대중을 가르쳐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당 이 비어있는 자리에 젊은 청년들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당 대의원 평균 나이는 58세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가 뭉쳐지고 젊은이들의 청년 정신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당이 미래로 지속 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빈자리 청년들로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채우느냐? 2017년 대선 집권 해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1,000명의 지방의원 청년들로 내세웁시다. 우리 당이 미래를 향하고 있다. 분명히 국민들께 말씀드립시다. 여러분!
저 이동학 당원 된 지 13년 됐습니다. 제가 청년위원장이 되는 것은 이 당에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이 당에 들어온 청년들이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집권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선 바로 저 이동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동학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이동 존경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청년 학생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준비된 청년 후보, 청년 정신으로 청년 정부 준비 만들어내 기호 2번 장경태 광주시당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1980년 5월 한 소년은 확성기를 들고 트럭에 올라탑니다. 이웃을 살려주십시오. 광주를 지켜주십시오. 이 외침은 훗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토대가 됩니다. 저는 순천 출신입니다. 순천이 험지가 되고 광주가 험지가 되고 호남이 험지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믿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역사의 순간에 늘 항상 옳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없이 민주당 없습니다. 광주 없이 대선 없습니다. 광주 없이 집권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 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순천고를 졸업하고 집이 부도나서 배 타고 막노동해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총학생회장으로 광우병 사태 때 온몸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2009년 언론학법 때 국회 천막에서 단식하며 저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운구 차량 수행했고 김대중 대통령님 장의위원으로 연결식장 지켰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청년비례 국회의원 후보로 전국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많은 청년 동지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제게 물었습니다. 이 당에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 당에서 뭔가 이루려거든 당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 안에서 실망해서 떠나는 길이 아닌 당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길이 아닌 깨지면서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배우는 제3의 길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안합니다. 2017년 대선 승리와 집권 비전을 위해서 청년 정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 당과 청년처를 만드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아닌 최저위원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고 4대 최저기준 만들겠습니다. 최저고용, 최저주거, 최저이자, 최저임금, 이 청년기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97년 정권교체 현장에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선배님들이 만들어 두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것이 바로 청년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청년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편견부터 깨겠습니다. 청년 김대중은 목숨 걸고 싸우고 청년 노무현은 특권과 싸우고 청년 김근태는 독재와 싸웠는데 청년이 고작 편견과 싸우지 못한다면 어찌 청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청년 학생 동지 여러분, 지난 이명박 근혜 정권 10년은 불통의 시대, 위기의 시대,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폭발 직전의 이 민심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풀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세월호를 끌어올리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선언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 반대를 발표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광주의 정신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불통의 정권의 선전포고한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장경태가 하겠습니다. 광주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정신으로 청년정부 만들어서 대선 승리의 선두에 서서 되겠습니다, 여러분!